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고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박정식 대표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국내 전선업계 해외 수주 전성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전선과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차근차근 이제 점차점차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선 관련 주들도 봐야 된다. 지난주에도 아마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전선 관련 주들 오늘 좀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게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이슈적으로 보면은 현재 세계 각국의 이 친환경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우리 전선 기업들의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좀 격호재가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투자가 늘면서 육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해적 케이블 수요가 현재 증가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가 또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이제 대규모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국제에너지 글로벌 전력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따르면 글로벌 전력 수요가 매년 3.4%씩 현재 증가가 되고 있고 네. 2030년에는 7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실적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데이터 사용량의 급증과 또 AI 열풍으로 현재 이 전선 업계의 전성기 시대는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잔빛빛 전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해외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런 시세를 함께 올라타 볼 수 있을까요? 자, 박정식 대표님 첫 번째 전선 관련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자, 첫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LS. 일단 LS 전선의 지분을 91.99% 보유를 하고 있고 뭐 LS 일렉트릭과 그리고 또 LS 엠트론 이런 다양한 전력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이 대규모 수주한 내용을 조금 보면 지난해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로부터 2조 원에 달하는 유럽 북해 해상풍력 초고압 진륙 송전 케이블 계약을 하였고 지난 네. 5일 이 덴마크 에너지 사업 개발사와 이 타이완 펑미아오 해상풍력 사업의 해적 케이블 우선 협상자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LS 에코에너지도 아시아 최대 전력 시장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전력청에 이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형 해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1월 말 정도 고점을 지금 넘어서는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 2023년 7월에 한 15만 원 정도 고점을 달성을 하였는데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한 1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 상승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올해 2023년은 일단 24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매출액을 달성을 하였는데 2024년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LS를 주셨어요. LS 그룹주들 뭐 전반적으로 좋지만 전선 관련해서 또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S 전반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도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주셨나요? 네, 대한전선을 빼놓을 수가 대한전선. 없겠죠. 네, 국내 이제 2대 전선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대한전선도 최근 이 대규모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근 영국 북부 지역에 132kV 신규 초고압 전력망 구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노후 전력망 교체 이
자체에 자체 개발한 이 포털 방식을 좀 도입을 하면서 뉴욕 전력망 교체 현재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누적 수주액도 428억 원이 현재 넘어서고 있고 네. 이집트 초고압 프로젝트도 수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저평가 상황은 아니지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 이제 흑자 기조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빠르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지배자본 총계가 3,4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8,900억까지 자본 총계가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형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주가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1차적으로 13,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전선까지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대한전선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1월에는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윗골이 달고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전선 관련된 이슈나 모멘텀들이 잘 작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떨어진 만큼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한전선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국내 전선업계와 관련해서 해외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이건희 대표님은 전선 쪽, 이 전력 관련, 인프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일단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가 네.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주가가 좀 못 움직였습니다.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작년에 이제 수주 잔고 금액을 보면 재작년보다 한 120% 가까이, 11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지금 전력선이라든지 절연선부터 시작해서 케이블까지 전력 관련된 설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변압기라든지 충전기, 중전기라고 해서 이 전력 설비 중에 일부를 매출을 하고 있는 게 일진 전기입니다. 이게 한 네. 매출 비중에서 한 25% 조금 안 되게 있는데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미국발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쿠웨이트에서도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왔는데 결국엔 중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주요 이제 전력 수요국에서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 전기도 저는 이제부터 좀 조정이 나오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진 전기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못 올라왔다고 해주셨지만 이 차트나 뭐 이 이동 평균선 보면 좀 이격은 좀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세요. 한 16,000원대까지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 나오면 약간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대장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이런 조정이 한 번씩 나오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죠. 예전에 그러게요. 보면 이렇게 쭉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그래서 전력 설비주들은 조금 더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담는 스타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예를 보여주시면서 멈추지 않고 지금 현대일렉트릭 계속 가고 있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일진전기까지 한번 조정 시 매수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또 전략까지 종목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